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역의 국제관 국제 행사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영호남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천 여수시가 부산시와의 연대를 통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세계박람회 유치는 물론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가 부산시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경남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도모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원 박람회장 내에는 부산 참여정원도 조성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충분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또 내년 정원박람회 때 부산의 도움을 받아서 양쪽이 다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여수시도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여수에, 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지지하는 100여 명의 전남 지역 시민지원단도 발족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CFP 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과 전남 그리고 여수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특히 순천과 여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인증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이미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부산시의 주도로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여수 엑스포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 여수 엑스포와 함께 이 조성된 이 순천 국가정원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남북권 화합에 앞장서게 된 순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부산시. 이번 업무 협약이 영호남권 공동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지 선제 점검과 태풍 진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추수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이고 있는 11호 태풍 힌남노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되지만 이후의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방역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새 도래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닭 오리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보완 조치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조치와 소독시설 등에 대한 농가 지원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찰과 공격 등의 전술 수행 능력을 겨루는 육군의 드론보 챌린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드론 분야의 최대 수요처인 군이 산학연과 연계해 드론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고흥의 드론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으로 정찰과 공격, 지원 등 국방 분야에 필요한 드론과 로봇의 기술을 시험하고 겨루는 대회인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18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있습니다. 고흥은 중대급과 대대급, 원거리 정찰과 공격, 대전은 건물 내부 정찰과 험지 기동 분야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고흥에서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산악이나 들판, 수풀 등의 전술적 상황에서 정찰 드론의 실전 수행 능력이 평가됐습니다. 드론 센터에서 이륙한 드론이 작전 지역을 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면 관제소에서 심사위원들이 군사적 활용성과 기술의 성숙도 등을 평가합니다. 정찰 드론은 종목별로 반경 4km에서 8km, 70km까지 150m 상공에서 차량에 부착된 표적을 탐지하고 복귀합니다. 공격 드론은 반경 6km 내에 있는 적 시설을 정확하게 탐지한 다음 타겟을 향해 돌진해 자폭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고 참가팀이 자체 제작한 제품으로만 출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그 민간에 발달된 기술들을 우리가 군사 무기 체계로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간의 기술 수준을 활용하고 또 군사적 활용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90% 이상은 국방 분야로 군이 드론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이번 대회처럼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흥의 드론 인프라가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드론 전용 5G 통신망이 구축되고 저주파수 대역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에 관한 이제 우리 고흥이 드론 비행 공역, 드론 센터, 그다음에 뭐 항공 센터도 있고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드론 특별 자유구역 지정 등 최근 유리한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이 산학연을 넘어 군과 관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앞으로 그 활용 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광양 지역 현안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5,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 453억 원, 배후단지 확대 지원 사업비 62억 원,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에 40억 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설계비 5억 원 등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외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이번 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우선 10kg 이하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택시 2대를 운영하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어려운 관광지는 택시 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운행 요금은 일반 관광택시와 동일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이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순천 관광의 이미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시범 운영 후에 개선점을 반영해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선과 어선이 계류돼 있는 신안군의 한 부잔교. 선박 접안 과정에서의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제, 펜더가 설치돼 있습니다. 통상 선박 계류시설 펜더의 소재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입니다. 신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관공선 부두의 펜더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14개 섬의 부잔교 226곳의 완충제를 모두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선박이 접안하다 보면은 어선의 충격도 좀 가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 펜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김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교체 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70%가 지원되지만 기본 단가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너댓배 비싸 어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 해남군이 지난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더 낮췄고 올해는 무안군도 합류했습니다. 어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군에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10% 더 해가지고 해주니까 어민들이 부담이 많이 덜 되니까 인증부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전남의 바다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 5,440만 개 가운데 올해까지 누적 1,593만 개, 전체의 30%가량이 친환경 소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20회 고흥 녹동 바다 불꽃축제가 어제부터 나흘간 녹도 바다정원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드론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 녹동 불꽃가요제와 예술단 공연, 청소년 끼 페스티벌, 블루오션 퍼포먼스와 불꽃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 기간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흥 먹거리 장터와 수산물 판매장도 함께 운영합니다. 택시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시급을 받는 배달이나 물류 쪽으로 일터를 옮긴 건데요. 택시를 폐차시키고 운행을 중단할 정도로 업계 상황은 심각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늘었지만 광주 법인택시 주차장엔 10대가 넘는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도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건 법인 택시업계 전반의 문제인데 사업자는 차량을 등록 말소하거나 폐차시켜 보험료라도 아끼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휴지 말소를 해놓으면 그나마 보험료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량을 중고차로 매매를 한다든지 아예 그냥 뭐 폐차시킨다든지 해가지고 15대를 아예 죽여놨습니다. 실제 3년 전엔 80% 이상이었던 광주법인 택시 가동률은 점차 감소해 올해엔 절반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법인 택시 기사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임금은 적다 보니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은 비대면 시대 수요가 늘고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택배나 배달, 즉 플랫폼 노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을 힘들게 일한 거나 택배나 아니면은 그 배달 업종으로 하면은 한 4-5시간이면 우리 수익금을 충분히 벌고도 남는데요. 정부는 전국적인 택시 기사 부족에 심야 시간대 택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각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법인 택시 업계 구인난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없는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부터 택시 업계까지 인력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상황에서 변화된 노동시장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용역은 지난해 승인된 성박람회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박람회 개최 방향 등 실질적인 섬 주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전략과 참가국 유치 방침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설명회와 최종 용역 보고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쯤 최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